어, 저 봐. 오. 이야. 오. 놀라셨죠? 이 소리는 엄청난 숫자의 모나크 버터플라이를 보고 너무 좋아 지르는 환호성입니다. 1억 5천만 마리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1억 5천만 마리 맞는 거지. 숲 해설가가 1억 5천만 마리의 나비를 볼 수 있다 했을 때 믿지 않았는데 정말 진짜였습니다. 사오정 입에서 나방 나오는 것 같아요. 어머! 오! 우와! 이 소리 봐!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아, 웬일이니? 나 조용히 해야지. 안 올라서 어떡할 뻔했어. 고산증 때문에 겁이 나 정상을 오르려 하지 않았는데 포기했다면 이 멋진 광경을 보지 못하고 평생 후회할 일이었겠죠. 2011년 3월 멕시코 미초아칸주 엘로사리오를 찾았습니다. 철새처럼 약 9,000km를 이동하는 경이로운 곤충. 모나크 버터플라이는 꼭 만나고 싶은 동경의 나비였지만 그들을 만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도 쉬지 않고 차로 4시간이나 걸린 데다가 무장 군인들의 검문으로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이정표나 안내판도 거의 없는 고향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엘 로사리오에 모나크 버터플라이를 만나는 순간 힘들었던 기억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천국이 거기 있었습니다. 숲 해설가 가르시아의 안내를 받아 올라간 해발 3,500m의 정상부는 나비 천국,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북반구에서 생물들이 가장 어려울 때가 아주 뜨거운 여름이나 아주 추운 겨울이나 체온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럴 때거든요. 식물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 서 있어야죠. 자기가 뭐 얼지 않는 물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대사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방법을 쓰거나 또 사실 조류 같은 경우는 철 따라서 움직이죠. 추운 겨울을 피하는 겨울 철새라든가 뜨거운 여름을 피하는 여름 철새라든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는데 사실 곤충 같은 경우는 비록 날개가 있지만 아주 작잖아요.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건 어려워서 아주 이 식물하고 비슷하게 그 겨울을 여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모나크 버터플라이는 정말 경이로운 곤충이에요. 그 미국의 플로리다나 캐나다에서부터 멕시코까지 이동하는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처럼 우리가 영어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는 아주 경이로운 곤충이죠. 사실 몸무게가 한 0.46g 정도 뭐 크기라고 해봤자 날개 편 길이가 한 10cm 정도 이렇게 작은 동물이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경이로운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0.46g, 10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고 가날픈
1억 5천만 마리의 모나크 나비가 9천 킬로의 먼 거리를 날아와 겨울을 나고 있는 경이로운 기적의 현장입니다.